도토리, 효능과 부작용. 선이나 계곡 근처 식당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쌉쌀한 맛의 도토리 음식들 다들 좋아하시나요? 도토리는 다람쥐가 즐겨 먹는 주식 중 하나인 인식이 강한 식품입니다. 그러면서도 도토리묵과 같은 음식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도토리는 도토리묵으로 만들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예전부터 효능과 맛이 보증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도토리 효능과 부작용 알아봅니다. 중금속, 배출, 도토리에는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중금속과 같은 노폐물들은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 배출하기가 어려운데 이 아콘산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 노폐물들을 흡수 및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장 건강, 도토리의 쓴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를 튼튼하게 해주어 위장장애로 속쓰림과 위경련 환자에게 좋으며 소화와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설사를 멎게 해주는 작용으로 위와 장 건강에 효능이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 도토리에 함유된 폴리페놀, 탄닌과 플로보노이드 성분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화 방지 효과뿐 아니라 당뇨 및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지안, 소염작용, 도토리의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체내 점막의 수축을 촉진시켜주어 산 혀를 빨리 아물게 하는 지혈과 소염작용을 합니다. 또한 도토리 가루를 골고루 발라주면 열이 내리고 붓기가 줄어드는 효과로 해열작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간 건강 증진,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과 풍부한 수분은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 좋고 몸 안에 유해 물질을 배출해 줍니다. 또한 탄닌은 지방간 억제는 물론 간 손상까지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여 간 건강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부작용, 도토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복통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탄닌은 칼슘, 아연, 철분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적정량 섭취가 필요합니다.